취향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운동이라는데요. 여든의 나이에도 노익장 수영 실력을 뽐내는 양택조 씨. 운동 중에서도 수영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네요. 다른 운동은 하다가 이제 웨이트 같은 거는 하다 삐끗할 수가 있는데 수영은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중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무리가 없어, 무리가. 양택조 씨의 첫 번째 건강 비결. 탐날 때마다 하는 운동 습관입니다. 평소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양태초 씨. 검도도 30년 넘게 꾸준히 해온 운동이죠. 검도를 이제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칼싸움하는 영화를 하게 되면 칼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검도를 내가 배운 거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잡다하게 운동을 많이 했지. 그가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병마와 싸웠던 과거 때문입니다. 간 경화와 간암을 이겨낸 후 지금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상태인데요. 그럼 그가 매일 챙기는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이것을 챙겨 먹는 거죠. 뭘 드시는 거예요? 브라질러트. 브라질러트는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택조 씨에겐 필수품이나 다름없죠.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글쎄 들어본 건 같은데 오늘 처음 먹어봐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암을 이겨낸 양택조 씨의 또 다른 건강 비결 브라질러트입니다. 같은 날 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영을 마치고 허기를 달래러 찾은 곳은 그의 단골 식당입니다. 오랜 세월 찾아온 식당인 만큼 식당 주인과도 친근한 모습인데요. 아니요. 지금 연세가 있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 보고서 연세가 몇이가 뭐야. 80밖에 더 됐어 내가. 그래서 80밖에. 죄송해요. 볼 때마다 그냥 더 건강해 보이시고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올려드릴까요? 아니 나 먹는 걸 한 그릇 줘요. 네. 아.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양택조 씨가 빼놓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리들 집합하시오. 오늘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좋은 거 드시니까 젊어 보이시지, 맨날. 언제나 주변 사람을 챙기는 양택조 씨. 브라질러트를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이 여기뿐이 아니라 또 내가 목욕탕 가잖아. 목욕탕 가면 그 노인네들 많잖아. 나만 보면 브라질러트 달래, 나만 보면. 오늘의 메뉴는 양택조 씨가 여름마다 즐겨 먹는 메밀국수입니다. 메밀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식품인데요.